오늘은 에스겔 34장 말세입니다. 날마다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사매해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음으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우리가 읽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 이 에스겔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환영받는 선지자가 아니었죠. 에스겔이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그 이유는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고 말씀으로 찌르고 쪼개고 부끄럽게 하고 경고하고 책망하며 훈계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기보다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요구, 무엇을 구하는가,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 말씀이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죠. 책망과 훈계와 경고의 말씀을 사람들은 듣기 싫어하며 외면하지만 실상은 그것이 우리 안에 죄를 소멸하여 살게 하는 생명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나 거짓을 전하는 자들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위로와 평안의 말만 전하죠. 우리 안에는 죄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며 말하지 않죠. 그래서 결국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만일 사람이 독을 마시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고 말한다면 그를 죽이는 말이 되는 것이죠. 독을 마시려는 자에게는 이 독사의 자식아! 라고 그를 꾸짖어야 되는 거죠. 욕하며 그를 돌이키게 해야 되는 거죠. 마시지 못하게 때려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죄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죄를 통해서 우리가 멸망에 거하고 있다는 것, 멸망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 돌이켜라고. 꾸짖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에 마음을 둔 거짓 목자들은 자기의 원하는 것을 얻고자 사람들의 그 탐욕스러운 마음에 맞추어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여 전하는 것이죠. 이 땅의 것, 복 받는다라고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전하지 아니하고 이 땅의 것 구하는 그 왜곡된 말씀 전하면 결국 그 양들은 돌보는 목자가 없어서 방황하다가 흩어지며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바로 듣기를 원합니다. 내게 달콤한 말씀이 아니라 이 나의 죄를 들춰내고 부끄럽게 하며 정말 책망과 훈계의 말씀, 거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9절,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죠. 하나님께서는 내 양, 나의 양, 내 양을 곧 찾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 양, 내 자녀, 내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세상 그 어떤 것에서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그 양을 찾고 구하고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죠. 그 은혜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이죠.
결국 우리에게 목자장 되시는 참 목자, 선하신 목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13절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서 시냇계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양들을 모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여 꼴을 먹이실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장 되시는 주님이 오시어 쫓기는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삼해주시며 병든 자를 강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책망과 훈계와 경고의 말씀을 들으며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불평불만하지 않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주님의 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목자장 되시는 주님을 따라 선한 목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형제를 섬기고 사랑하며 그들에게 복음 전하며 복음과 함께 고난당하며 끝까지 사랑하고 복음 전하는 그 선교사 하면 감당할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